골골 통지서 그런 게 있잖아. 아, 골골 통지서. 골골 백년 통지서. 골골 백년 통지서. 네. 그거 받은 느낌이에요. 네. 약간 좀 그 속상하실 것 같아. 그러게요. 골골 백년 통지서 이거 반납하고 이 녹성 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자 일단 네. 뼈 건강 챙기려면 뼈가 네네네.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네네. 제가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. 속뼈가 중요하거든요.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여기가 골수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예요. 그래서 백혈구, 적혈구 같은 이 우리 혈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.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드나드는 장소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은 이제 스펀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펀지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그러네.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티가 안 나지만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스펀지뼈가 네.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. 겉모습보다 안에 그 송송송 드는 네. 사골 같은데 네. 그 뼈보다 안에 들어있는 게 나중에는 꽈면 쏙 빠지잖아요. 그게 그렇죠. 더 중요한 진짜 백이었나 보네요. 네. 맞아요. 겉뼈의 네. 경우에는 그냥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대사가 느리고요. 진짜 우리 뼈의 진짜 백이는 속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게요. 아까처럼 속 이제 스펀지 모양으로 보이면서 거기서 활발한 대사가 일어나요. 그래서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. 정상인의 속뼈는 이렇게 달라. 그렇죠. 이렇게 무섭다. 그렇죠. 근데 골다공증 환자의 속뼈는 어때요? 거의 형태가 다 무너져 있죠. 거의 진짜 바람이 송송 들어올 만큼 시리다 시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넘어지면 바로 이제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경우고요. 이런 잇몸뼈가 만약에 이렇게 속뼈가 약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어도 이게 정착이 안 돼요. 심어질 수도 없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이 속뼈를 조금 단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하시는 거죠. 아우 정말 숨 마셔도 약간 좀 으스러지게 약간 그렇죠. 좀 생긴 느낌 들어서 네, 속상하네요. 자 이렇게 약해져 있는 뼈가 얼마나 쉽게 부러질 수 있는지도 제가 사진을 통해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한 여성의 사진인데요. 네네, 왜요? 이 66세 여성이 그냥 2주 동안 감기 걸려가지고 마른 기침을 쭉 하다가 마른 기침했어? 너무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CT를 찍었는데 아홉 번째 갈비뼈가 부러진 게 나왔어요. 아이고야. 기침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거죠. 그게 쉽게 부러져? 네. 어머머머. 대단하다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뼈가 약하면은 기침하다가 뼈가 부러지겠습니까? 어머머. 이분 보세요. 여기 멍든 거 보세요. 멍든 거 봐. 네. 이게 지금 부러진 갈비뼈가 네. 이 안쪽에 있는 조직을 찌르게 되면서 이렇게 멍이 든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은 단지 그냥 부러지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고 뇌출혈까지 이렇게 그러네. 그 뼈가 심하면 또... 쇼크까지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. 그러네. 더군다나 지금처럼 겨울철 굉장히 추운 시기에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있었던 분들은 재골절의 위험이 10배나 높습니다. 10배나? 네. 뿐만 아니라 척추 골절을 앓았던 분들은 이 척추골절을 앓았던 5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또 골절이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